안녕하세요. 청강화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G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내년에 2022년도 이민연애. 이것은 이제 제가 더 특히 더 부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내년에는 그래도 띠가 약함으로써 쥐가 범한테 물리는 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재가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인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제일 이제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것은 이제 무자생이에요. 15살. 이 무자생들이 또 이제 학교들로 한참 사춘기도 갖다 넘어갈 때고,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꾸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다 보면은 해년하고 맞지도 않는데다가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삐뚤어 나가요. 가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친구들하고 또 어울려서 또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손은 안 그래.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뭐 내 자손이 그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모로 생활고에 이제 힘들어서 또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손들을 좀 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요. 이 저기 뭐 자제분들한테 야단을 치지는 마시고, 왜 그러냐고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혼을 내도 혼을 내고, 뭐 칭찬을 해도 칭찬을 해야지. 무조건 애들한테 혼내는 건 금물이에요, 부모님들. 얼마나 속상하면 혼내겠어요, 그죠? 근데 그럴수록 내 속은 쓰리지만 자식이 기우는 부모가 없거든요. 내년에 그만큼 15세 이제 무자생들이 지금 수가 사놓고 안 좋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이걸 주의해서 우리 자손들만큼은 그러지 않고 이 삼재를 잘 겪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잘 참고하셔갖고 이 자제분들 갖다 힘 안 들게 잘 이겨나갈 수 있게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참 자라나는 꿈나무잖아요. 이 순간에 갖다 또 삐뚤어 나가면은 다시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 자손들의 그런 문제, 삼재가 안 좋다가 보니까 말썽도 피울 수도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할 때 머리가 또 자꾸 안 들어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공부하지 말고 바람도 쐬라고 하고 그런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자제분들이 그래도 자기네들이 아 내가 힘들지 부모가 이렇게 하는구나 해갖고 또 참작을 해서 또 좋은 자손 되고 공부도 하고 1등 자손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혹시 이제 어른이 이제 자손들이 이 저희 제가 말씀드린 거 본다면은 본인들 또 주의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내년에 삼재는 너무너무 그래도 안 좋게 들어오니까 그것만 피해가면 6, 7월달 이제 중반기서부터는 괜찮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2월달, 4월달이에요. 그것만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병자생 27, 시험을 보려고 해서 안 된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이민년에는 시험의 운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지껏 이제 쉽게 해서 굴속을 헤맸다 다시 이제 밝은 햇살인 데는 문을 뚫고 나간다고 보시면 돼. 그만큼 내년에 운기가 좋은 운인데, 단 삼재라는 놈이 따라다니니까 삼재는 삼재 부적을 하든 삼재를 풀든 부모님이 풀어주시든 본인들이 풀든 그거는 잘 저기 생각하셔갖고 잘 풀고 넘어가면은 괜찮습니다. 단 여자친구, 여친 9월달에 만나는 여친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자친구들, 그때 만나는 친구는 잘 보류를 해서 잘 무난하게 오해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게끔 하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 나가든 이 친구하고도 이별이 갈 수 있는 그런 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갖다 잘 염려해갖고 27 이제 이 우리 병자생들은 잘 컨트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험에 합격하세요. 내년에 합격의 운에 갖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갑자생 39에 내년에 늦게 결혼하시는 분도 혼사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만일에 술을 좋아하신다면 술을 좀 삼가해야지 돼. 내가 먹는 데서 조금 덜 먹어. 왜 그러냐? 서른아홉에 관제가 끼고 들어. 관제의 구설.
구설이라는 것은 그 주위에서 안전소리를 듣는 거고, 관제라는 것은 경찰서나 파출소나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홉수도 갖다 있지만, 그래서 삼재팔란의 아홉수가 걸리면은 많이 힘들다 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데, 삼재야 풀고 뭐 아홉수 잘 곁들여서 풀면 되지만, 될수 있으면 관제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 뭐 쓰러져가는 쓰러진 사람 갖다가 저기도 연락을 병원으로 연락을 해서 하면 되지만,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내가 재수가 없으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 거 보따리 내놓는 식으로 내가 다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갖다 주의하시고, 성격을 좀 이제 이렇게 부리든 거를 좀 성격 그걸 좀 차분히 가라앉혔으면 좋겠어요. 불씨가 안 되게끔. 왜내 성격상 욱하는 성격 때문에 불씨가 돼서 큰 화근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는 이것을 지켜라. 금전의 운은 자연적 같다에 내가 운이 열리면 들어오기 마련이지만, 나쁜 애고는 한번 쳐들어오면은 힘들어요. 벗어나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잘 피해 가시고,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이제 옮길까 하는 마음에 들떠서 옮길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절대 자리를 안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삼재가 이제 이렇게 탁 이제 악삼재가 들어오다 보면은 잘 나가는 것도 이제 흔들어서 자꾸 고만두게 만들고 막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저기 피해 가시고, 아홉새는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명심하시고, 이제 이거를 잘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임자생분들, 시운운 한 살, 쉽게 얘기해서 신축년도 힘들었는데, 경자년에도 힘들었습니다. 아홉에도 힘들고, 시운에도 힘들고, 시운 한 살. 더군다나 또 이제 삼재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은 결혼해서 잘 살다가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부부간에 갖다 공방수가 끼고 들고요. 말 한마디를 잘한다고 해도 구설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쁜 것이 나한테 나쁜 기운이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이 내외간에는 공방수가 있고, 오해 아니면 오해가 되는 것이고, 오해가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야지 되는 건데, 부부간에는 공방수가 지금 끼고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방수는 그나마도 괜찮은데, 이별수가 끼고 들면 안 되니까, 될수 있으면 이제 뭐 속상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한다도, 아, 내가 그냥 삼재니까 참고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좀 참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끝까지 참으라는 거 아니고, 뭐할 말이 있으냐 해야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삼재 이 판란을 잘 겪고 넘어갈 것인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친구나 누구나 소통하게 대화는 많이 하는데, 시운한 살 분들이 성격이 좀 까칠한 분들이 많아. 그리고 욱하는 성질이 있고, 그런 분들이 요 저기 참작을 하시고 제 말씀을 잘 조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득이 되지 해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모든 것을 편안하게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삼재에 두는 삼재를 잘 받아 넘어가면, 31살에 복삼재로 넘어가니까 모든 것을 매사에 신중히 하고 또 신중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문서 잡는 거는 괜찮습니다. 문서 잡는 거는, 그러나 내가 어디서 뭐 누구를 뭐 보증을 서준다든지, 내 손에서 금전을 불상해서 금전이 나간다든지, 그러면 그냥 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돈 잃고 사람 잃는 격이 되거든요. 그것만 주의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실 수 있어요. 또 이제 경제생분들, 마음이 굉장히 지금 이제 곧거든요. 그리고 고지식해요. 고지식하고, 누구 말 맞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지 되다 이런데, 지금 내년에는, 그래도 이민년에는 좀 둥글둥글게 살아가면 어떨까. 내 신상을 많이 복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를 생각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이래서 이래갖고 이렇게 일이 벌어졌구나,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세요. 그다음에 내 몸이 자연적 아프고 건강이 안 좋죠. 절대로 건강은 금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담배 술 끊으라고 한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혈압 조심하셔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집을 짓고 뭐 이러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장 같은 거, 집안에 누가 이제 혹시 또 이장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그거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갔다가 내가 또 크게 다치든지 내 자손한테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는, 그거는 갖다 지켜주시고, 영업적으로, 특히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었어도 그래도 63살에는 영업에 그래도 문을 열고,
손님이 갖다 들어와서 좀 번쩍 금전을 만질 수 있다. 금전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서 하면은 금전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모로 사업하시고 내 자영업 하시는 분들 63살 경제생분들은 내년에 보편적으로 평등하고 좋습니다. 항상 건강 잃지 마시고 잘 이제 하셔가지고 이 삼자를 복삼자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학만신이었습니다.